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5일 제9차 정보위원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일협정과 월남 파병을 계기로 남파 간첩의 수가 늘어났음을 시사했는데 최근 남파된 북한 괴뢰 간첩들은 안동과 철암 등지에서 잔악한 살인행위를 감행해서 그들의 만행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잔인무도한 간첩들의 침입을 방지하고 이들을 잡아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